모닝 우유입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파이구미판을 파는 데가 있대요. 근데 백종원님도 다녀가시고 무슨 세계견물로 아틀라스? 막 여기서도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여기 가서 밥을 먹을 건데 그 전에 목말라서 우유를 하나 샀어요. 진짜 그냥 흰 우유같이 생겼는데 딸기가 그려져 있네? 여기 뭔가 중국스러워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 중에 여기가 제일 중국스러운데? 안에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하우마? 이거 180원. 180 하고도 4만원? 25,000원 주세요, 오케이? 150원. 언니 주세요. 그러면 80원, 오케이? 너무 싸요. 라스 120원. 진짜 제일 싸게 라스 120원. 어, 이거 소가주. 이거 70원. 아예 씹을 차이. 그래, 주세요. 마지막 날. 아, 오케이. 걸어가는데도 차탄 기분이네.
차가 너무 많아서. 저 원래 여기다 숙소 잡으려 했었거든요. 소화점 위쪽에. 뒤질 뻔했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제일 해수욕장인가 그럴 건데, 저기 보시면 사람들이 좀 있어. 물놀이도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 날씨에 맨몸으로 모래에서 달리기 하는 패기 지렸다. 마이웨이다. 저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난 너무 추워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맥주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느낌이 고속도로야. 못 잡을 것 같아요, 택시가. 예쁘네. 가야 되는데. 예뻐. 거시기, 저기시 뭐시기냐. 지금 약간 일몰 타임인가봐요. 모래가 진짜 보들보들해요. 우와, 진짜 부드러운데?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다낭모래인데? 다낭모래. 아,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모래는 흰 패딩에 앉아있어도 안 더러워지잖아. 좋은데? 저 그냥 여기 있을까봐요. 보세요. 제가 지금 저기서부터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저기. 저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택시를 한 번도 못 잡았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지 말란 것 같아요.
거 아니야? 나 안 되는데? 나와봐. 누구야? 춘다오 반찬 먹은 사람. 알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술을 잘 안 먹습니다. 뭐 추웠다가 술 마시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술 마시면 뭐 춥다 없네. Thank you.